안녕하세요. 저는 홍씨입니다. 오늘 소개할 차량은 바로 볼보 리미티드 에디션. 한국말로 한정판. 아, 오늘 이렇게 신차를 이렇게 조명 좋은 데서 보니까 안 그래도 예쁜 차가 더 반짝반짝 빛나는 매직. 꿀리지 않으려고 홍씨도 예쁘게 한번 꾸미고 와봤어요. 어떤가요? 요즘 또 유행이 뭡니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친환경 차가 대세잖아요. 볼보의 SUV XC60과 90이 스포츠성을 가미하고 친환경까지 생각하는 차로 거듭났어요. 오, 더 예뻐졌는데 가격은 무려 1,000만 원이나 내려갔대요. 세상에, 이거는 사야 해. 자, 그럼 XC60부터 보러 가볼까요? 고고! 외관을 보자면, 오, 제일 먼저 그릴이 눈에 띄어요. 기존의 XC60은 크롬 세로 무늬 그릴이었던 것 같은데, 야, 나 무시하지 마! 그런 느낌인지 뭔가 좀 와일드하고 뭔가 블랙블랙하고 잘 달리게 생기게 변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형상이 살짝 르삼차 같은 이빨 교정기 같은 그런 무늬가 연속적으로 이렇게 중복이 되네요. 전면부의 전체적인 라인을 보자면은 마일드하면서도 살짝의 스포츠성이 가미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쪽에 에어덕트도 좀 더 와일드해진 그런 느낌이네요. 자, 그럼 헤드라이트를 보자면 토르의 망치라 그러는데 저는 토르의 망치보다는 살짝 그 상하 송곳니 같다는 느낌이 더 강한 것 같아요. 뭔가 그 위대한 망치의 느낌은 별로 없는 것 같아. 주간주행 등 사이에 라이트를 보면은 2단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딱히 막 엄청난 변화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워낙 뭐 완성도가 높은 디자인이라서 그대로 가져간 게 아닐까 싶네요. 본인 라인을 보자면, 오, 차는 큰데 떨어지는 하강 라인이 낮아서 그런지 좀 더 친근하게 다가오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굴곡을 져서 촥 내려오지만 양 사이드엔 또 캐릭터 라인이 강하게 잡혀 있어서 굿 밸런스인 것 같네요. 자, 그럼 옆면부를 보자면은, 오, 와, 일단 휠베이스가 길어서 그런지 차체 비율이 되게 안정적이다라고 느껴지네요. 이렇게 옆을 보면은 굉장히 비율이 예쁘다라는 게 느껴지죠. 중형 SUV라지만 휠이 무려 20인치! 오, SUV 하면은 뭔가 좀 뚠뚠하고 뚠뚠한 느낌이 있어서 뭔가 이렇게 막 흔들리고 댕강거리지 않을까 싶은데 보세요. 이렇게 휠베이스가 넓어가지고 90보다 작은 차인데도 전혀 작다는 느낌이 안 들 정도로 안정적이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럼 후면부를 보자면 짜라란! 어때요? 와, 실제로 보면은 굉장히 좀 중형 같지가 않아 대형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크다는 느낌이 더 와닿는 것 같아요. 특히 이 C필러 떨어지는 라인이, 와, SUV 같지가 않고 살짝 쿠페스러운 그런 느낌도 같이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떨어지는 라인이 애매하게 스포티지 같지 않나요? 나만 그런가? 리어램프를 보자면은 굉장히 세로로 길어요. 그래서 더 차체가 커 보이는 효과를 주는 것 같아요. 이 디테일을 보면은 앞쪽에 그릴과 마찬가지로 이빨 교정기의 형상을 같이 가져가고 있는 듯한 모양이네요. 램프와 뒤쪽 떨어지는 라인 처리들이 굉장히 역동적이라서 그냥 따분한 SUV 같다는 느낌이 안 드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내부를 보자면, 와, 와우, 볼보가 언제부터 이렇게 예뻤나요? 넌 어느 벨에서 왔니?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와, 요즘 유행하는 것들을 많이 넣어놨구나 이런 느낌이 탁 들어요. 전면에 12.3인치 LCD 클러스터와 9인치 모니터가 저를 반겨주네요. 어서와!
스페시아를 보자면은 직관적인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쉬운 거는 요즘 모니터는 뭐다? 플로팅 타입이 대세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매립형을 쓰는 걸로 보아 요즘 유행과 옛날에 유행했던 그 사이 어느쯤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모니터를 중심으로 이어진 송풍구가, 와 이거 뭐야 이거? 우리 집 에어컨 같은데? 굉장히 크네요. 와 볼보릇하면은 냉난방은 문제없다 이런 건가? 조수석도 크러쉬 패드와 대시보드 등 떨어지는 라인과 소재들이 굉장히 고급스럽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거 뭐지? 이거 스댕인가? 스티어링 위를 보자면 3포크의 원형인데 굉장히 직선 네모 스폰지밥 같은 형상을 하고 있네요. 하지만 비율이 안정적이라서 사용성에 있어서 편리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기어 노브를 보자면, 야, 이거 진짜 이거 요즘 차 같다는 느낌이 딱 드네요. 제일 달라진 게, 요 기어봉이 아닐까 싶은데, 이거 뭐지? 이거 이 귀염 뽀짝한 요 아이? 오, 엔진 스탑 버튼들과 요런 다이얼의 소재들이 촉감이 굉장히 좋네요. 고급스럽다. 오. 요런 패널들이 광이 잘 나서 그런지 굉장히 보기 좋네요. 센터 콘솔이 높아서 조수석과의 거리는 꽤 분단이 됐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조금 탈 것 같은데 안전벨트는 안 닿네요. 멀다. 수납 공간은 생수병은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글로브 박스는 생수병 한 네다섯 개는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넓네요. 도어 쪽을 보자면 딱히 눈에 띄는 소재들은 없지만 섹션들을 많이 나눠놔서 심심하진 않은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나름 가죽도 씌어있고 이 안쪽에는 패브릭 소재인가? 뭔가 약간 시원한 소재인 것 같아요. 자 이제 2열을 볼게요. 차 크기에 비해서 2열은 막 엄청 넓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 에어벤트가 없네요. 여기 턱이 굉장히 높아서 뒷자리에 3명이 앉기에는 힘들 것 같네요. 레그룸은 주먹 2개 정도 나오고 헤드룸은 주먹 2개 정도 나오네요. 트렁크 공간은 20인치 캐리어 한 4-5개는 너끈히 들어갈 것 같고 2열을 폴딩하면 자 이거 보세요. 차박을 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넓은 공간이 따라롱 탄탄하네요. XC60의 총평! 패밀리카로 써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괜찮은 공간들과 편의 장비들 그리고 무엇보다 예쁘잖아요. 그리고 또 너무 큰 차를 부담스러워하시는 가정에서는 안성맞춤이지 않을까 싶은 차량입니다. 자 그럼 XC90을 보러 가볼게요. 와! 일단 60과 비교해서 90은 진짜 누가 봐도 크다! 크다라는 게 가장 먼저 다가오는 것 같아요. R 디자인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까만 색깔 금호 무늬 그릴은 60과 같아 보이지만 살짝 달라요. 그릴을 보자면 60은 여기 교정기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90은 좀 더 굴곡들이 커져가지고 살짝 빨래판 같아 보이기도 하는 디자인이 있네요. 본인 라인을 보자면 오! 캐릭터 라인은 60과 같은 모습을 가져가고 있지만 전폭이 넓어서 그런지 면적이 정말 큽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큰 차이지 않을까 싶네요. 헤드라이트를 보자면 60과 같아 보이지만 눈웃 자세히 보면은 달라요 달라. 주간주행 등이 60은 그릴에서부터 이어져 오지만 90은 여기가 딱 잘라져 있어요. 그리고 안에 디테일한 램프들을 보면은 60은 2단 구성으로 좀 단촐하게 구성이 돼 있다면은 90은 되게 뭐가 많아 지금. 야 이게 너무 많은데 이거? 정신이 없구만. 그래서 얼굴 이미지를 보자면 친환경 차라는 느낌이 안 들 정도로 굉장히 잘 달리게 생기고 스포티함이 살아있는 디자인이네요. 옆면부를 보자면 오 전구가 정말 높아요. 제가 12cm 힐을 신었는데도 땅꼬마가 될 정도로 굉장히 크네요. XC60이 살짝 쿠페형스러운 스포티성이 가미되었다면 XC90은 정말 전형적인 패밀리카스러운 묵직한 무게감이 안정적인 것 같네요.
XC60도 휠베이스가 넓다라고 생각했는데 90은 진짜 이거는 오 말을 못해 따봉. 후면부를 보자면 오 이것도 60과 비슷한 형태를 가져가고 있지만 조금 더 C필러가 서있고 좀 더 SUV스러운 면모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거 보세요. 라인이 미세하게 이렇게 서있지 않나요? 아래 굴곡들도 디자인의 기교라기보다는 담백하게 예쁘게 처리가 된 것 같네요. XC90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와! 차가 커서 그런지 이 9인치 모니터가 굉장히 조그맣게 느껴지네요. 센터 페시아를 보자면 살짝 눕혀져 있어서 사용자의 직관성이 좋아 보이고 이런 공조 패널들이 굉장히 깔끔하게 배치가 되어 있네요. 요 스댄 같아 보이는 디자인이 R 디자인 T8에만 들어간다는 소재 같은데 굉장히 뭔가 자꾸 만지고 싶은 그런 디자인이에요. 도어 쪽을 보자면은 크게 변화는 없지만 요런 디테일한 엣지들의 변화에 차이가 있어요. 스티어링 디자인을 보자면 디자인은 60과 쉐어하고 있는 것 같네요. R 디자인만의 스포츠성이 가미된 휠이라고 하는데 여기 크롬이 들어간 거를 제외하고는 뭐 딱히 뭐 스포츠성이 느껴지진 않아요. 사실 기어너브도 60과 쉐어를 하고 있는 듯한 모양새로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크기의 변화가 없어서 뭔가 좀 아쉽지 않나 싶네요. 조수석과의 거리를 보자면 야, 넓은 전폭만큼 넓은 공간을 자랑해주네요. 와, 이거는 닿을 기미가 안 보일 정도로 굉장히 넓습니다. 콘솔 박스는 이게 여기도 생수병은 안 들어갈 것 같고 글로브 박스는 버튼이 여기 있는데 오, 여기도 생수병 한 4, 5개 들어갈 정도로 넓네요. 2열 공간은 레그룸 주먹 두 개가 나오지만 7인승이라서 뒷자리 공간을 확보하기 때문에 좀 더 뭔가 여기 레그룸은 좁다는 느낌이 들지만 전폭이 넓어서 답답하진 않네요. 와, 여기는 에어벤트가 이렇게 터치식으로 있네요. 아까 60은 여기 에어벤트조차도 없었죠. 지금은 3열을 폴딩해둔 상태라서 캐리어는 한 10대 들어갈 것 같네요. XC90의 디자인은 과하지 않은 라인들 처리로 굉장히 담백한 것 같아요. 담백하다는 거는 오래 갈 수 있다는 뜻이죠. XC60과 90의 R 디자인 T8 리미티드 에디션을 본 소감은 타보지 못해서 아쉽긴 하지만 어쨌거나 뭐 예쁜 거는 인정!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